오늘은 치킨 가지튀김 하려고 그래요. 치킨과 함께 가지하고 고구마하고 당근이랑 같이 여러 가지 야채를 함께 튀기려고 그래요. 치킨만 했을 때는 단백질만 한 군데 몰리게 되죠. 그래서 가지에 안토시안 색소가 있고 당근에 케로틴 색소라든지 케로틴이 들어있고 고구마에 이런 섬유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닭한 마리 튀기면서 이렇게 같은 밭에서 나오는 가지와 당근과 고구마를 함께 튀겨서 오늘 치킨 가지 튀김을 지금 할 작정이에요. 우선은 치킨은 지금 소금간하고 후추 뿌리고 또이 계란 두개 깨서 지금 이렇게 버물러 놨어요. 여기다 이제 녹말 전분가루 또는 튀김가루를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튀겨내죠. 녹말 전분가루하고 튀김가루 좀 입혀가지고 튀겨내면 좋고 여기 이제 이것들은 여기서 마른 가루를 넣었는데 이건 이제 야채니까 마른 가루가 붙지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 물을 적셔서 약간 소스를 만들어서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길 거예요. 이건 먼저 튀겨내고 그다음 이건 튀김옷 소스를 이물 여기에다가 물좀 붓고 튀김가루 좀더 넣어서 이건 튀김 튀겨낼 거예요. 야채 튀김을.